김성수 최한욱의 시사 독설. 저희 전문성과 경영 능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았고 최종으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등 중앙의 정치인들이 경기도민의 권리에 간섭을 했습니다.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건 이낙연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는 해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서 당을 대신해서 당대표도 이렇게 해결을 못한 거야. 이해찬 전 대표가 가서 해결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당대표 아니신가요? 아니죠. 전 당대표인 줄 알았네.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상대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 정치판은 네거티브라는 정치적 야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대권주자 여러분은 정책 토론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 유권자들이랑 싸우는 대선 그렇죠. 후보는 태어나 처음 본다는 거예요, 제가. 네. 이런 바보들의 선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만약에. 네. 예컨대 뭐 제 지원을 끊는. 백자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한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던져줬단 말이에요, 먹잇감을.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보고 취재가 시작됐다면 그렇게 후속 보도가 빨리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네. 조선일보에서 어떤 경로로 준비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진짜. 준비가 돼 있지 않고서 후속 보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재를 해야 되는데 14일날 바로 이재명 캠프 측에서 대응을 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대응을 한 게 아니라 경기관광공사는 경기관광공사대로 이재명 대변인은 대변인대로 다 공식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내정된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청문회 기다리고 있다. 이걸 다 그대로 쫙 정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면구스러워서 더 이상 그걸 언급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이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선택해야 될 것은 뭐 우려나 뭐 혹은 당부 이 정도로 논평을 끝내야 되잖아요. 16일에 8월 16일에 또 다른 논평을 냈는데 거기 뭐라고 내냐. 신경민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황교익은 오사카 관광공사 사장이나 해야 될 사람이라고. 친일 프레임 만드는 거지. 일베가 원래 했던 프레임을 갖고 와서 그대로 공격을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서 황교익 씨가 분노가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막말이 나오니까 아 옳았구나 좋다 그러면서 막 뻔뿌질하고 언론들이 또 포탈들이 올리고 이러면서 관계가 심각해졌거든요. 이낙연 오늘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는 황교익 씨를 친일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캠프에는 거의 안 갑니다. 캠프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입 개판이 되지. 관리를 안 하는데 개판이 되지. 저는 이낙연 캠프가 아니라 예. 이재명 캠프로 봅니다. 그래요? 아 그게 완전히 뭐 이낙연 죽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캠프에서 예.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선거 운동하고 있어요. 예. 똥파리를 풀어가지고 계속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예, 유권자들 감사합니다. 예. 유권자들 짜증나게 만들고 예. 지지율 계속 떨어뜨리고. 예. 아니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와 전략은 제가 누가 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황교익을 때려서 그래 황교익이 지금 이겼다고 자기들끼리 내가 볼 때 축배를 들고 있을 거야. 진짜 그러더라고. 와 사퇴했다 그러고. 야, 누가 진 거야 지금? 너 보면 몰라? 지금 보세요. 황교익 씨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측은 황교익 씨를 사퇴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목표가. 황교익 씨는 이렇게 얘기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누가 이긴 걸까? 정치 생명 누가 끊어졌을까? 아, 중신들이야? 날카로워야. 그리고 황교익 씨가 지금 잘 보세요. 황교익 씨 진 거 같죠? 아, 나 사퇴할게. 그리고 탁 나가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지지층들 내에서는 한국관광공사로 가자! 그렇지! 이제 진짜 보훈인사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번에 고생했는데 더 큰 거 주자. 문체부 장관하자. 신의 한 수야 지금. 작은 걸 버리고 이걸 사석작전이라고 합니다. 경기관광공사를 버리면서 네. 이제 문체부 장관이나 한국관광공사를 노리고 있다. 좆됐어 니네는. 전국의 맛집을 황교안이 이제 다 좌지우지하는 거야. 이런 등신 같은.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러면서 싹 패기치기 싫어서 난 멋있게 사라집니다 딱 하면서 이낙연 너 뒤졌어 그러고 가는 거야 웃으면서 지금 이야. 다 욕하잖아요 지금 정치 생명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경선에서 지면 당신은 아우 윤석열의 비호감도를 넘어서는 비호감도를 이낙연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의 비호감도가 저렇게 올라갔어요 이번 조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게 뭐냐 윤석열의 비호감도 이미 뭐 최고조였죠
최고조인데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최재형의 비호 감도가 급상승해서 윤석열과 동급이야.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낙연이 1등. 1등 했네. 비호감도에서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분명히 이런 선거 전략이라고 그랬잖아. 비호감을 자꾸 확장시키는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데 비호감을 확장시키는 선거 전술을 계속 쓰고 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똥파리를 활용한 네가티브 전술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문제가 왜 저는 만약에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은 예.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가 네가티브 중단 선언한 형국 아닙니까? 그런데 예. 캐릭터로 인물 캐릭터로만 놓고 보면은 예. 이재명 캠프는 네가티브를 해서 사실 괜찮아요. 이미지 반감이 안 생겨.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캐릭터 자체가 사이다야. 예. 그래서 공격적이고 뭔가 도발적인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하더라도 크게 상황이 나빠질 게 없어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젠틀맨, 뭐 신사, 뭐 부드러운 사람, 뭐 이런 쪽으로 이미지를 잡은 사람이 지금 극단적인 네가티브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쌓아놓은 이미지 자체를 붕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 자체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정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인물입니다. 예, 선거의 기본은 인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캠프에서 선거 기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거 이재명 캠프 아니냐 이낙연 캠프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다 지금 인물과 예.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뭉개버리는 식의 선거를 하고 있는 이런 정도면 지금 저는 이낙연 캠프 그 국회의원도 30분이나 있고 예. 뭐 이런데 과연 지금 이게 선거를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치적 능력이 있는 건지 정부 감각이 있는 건지 대단히 예.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게임은 황교익의 승이다. 그리고 실제로 60%가 넘는 비호감을 갖고 있으면 정치 못합니다. 끝난 거죠. 절대 대통령이 안 되는 비호감.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호남에서 민주당 깃발 들고 나와도 뭐 될까 말까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비호감도가 62%면. 이낙연 후보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호남은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이재명이 무조건 대세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호남에서의 지지도는 전부 이재명한테 빨려 들어간다. 겁나 빨려 들어간다.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죠. 예. 예.